부양순이 선 구성궁 예천명 27번째 시간입니다. 다계입니다. 여기서 이 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깊이라고 완전히 방향전은 한 번 더 방향전은 그리고 붓이 중봉이 되면 서서히 수비라. 자, 이러한 핵은 점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한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한일을 하고 이건 약간 오른쪽으로 한일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수필해 주면 되죠. 들흔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하고 깊이라고 방향전환 완전히 방향전환 다시 계속 움필합니다. 서서히 재필로 여기서 방향전환, 다시 한 번 더 방향전환, 그리고 서서히 수필합니다. 이러한 핵은요, 이 운필할 때 숨도 못 쉽니다. 정말 몸의 기운을 다 실어줘야 됩니다. 자, 보배 침자에서 오른쪽 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기필을 합니다. 하고 운필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방향전환 그리고 서서히 재필로 수필해서 붓끝에서 해봉을 합니다. 이런 건 그 빨리 하면은 이 핵이 안 나옵니다. 다음 밭들봉입니다. 자, 횡액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기필 각도도 조금씩 다르고, 수필도 물론 다 틀리겠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운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하나는 다 틀린다.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는 보면은 여기 넓고, 여기 약간 좁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핵이 그 방향이 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패백지에서 이 오른쪽 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핵력을 운필해 와서 여기서 다시 기필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그리고 서서히 수필하면서 운필하면서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 또 방향전환, 그리고 완전히 방향전환해서 붓을 서서히 중봉으로 수필합니다. 무거울 중에서 첫 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하고 기필하고 완전히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한 번 더 다시 방향전환해서 서서히 수필합니다. 이 부분은 방향전환 한 세 번 정도 해줘야 이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번역할 역에서 이 행역이 굉장히 많죠. 말씀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른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를 모두 다 다르게 해준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라고 이쪽으로 방향전환. 그리고 붓을 가운데 모으면서 다음으로. 기필하고 방향전환, 방향전환 해서 서서히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은 점액은 내 몸의 체중을 다 실어야 됩니다. 자, 올레에서 마지막 파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운필하면서 돈필로 여기서 절, 전, 절, 전, 절 전 내에서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절해줘야만이 이쪽에 붓을 중봉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 전, 절, 전, 절, 전 해서 수필합니다. 이 운필법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운필법입니다. 가장 기초죠. 그 다음 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장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필법을 해결하지 않고는 글씨를 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운필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